대규모 역세권 개발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 공간 마련이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문제. 지난 15일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가 부지 한쪽 면에 가림막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일명 경의선 공유지라 불리는 공덕역 지상부 구간입니다. 한쪽 면을 따라 2m 높이의 철제 기둥 14개가 세워졌습니다. 펜스 설치를 앞두고 기초작업이 진행된 것. 지난 15일 오전 공사가 진행되다 경의선 공유지 측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불시에 와갖고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막 폭탄이 그냥 막 들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마포구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에 대해 가림막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 측에 시설 자진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땅 소유주인 국토부와 함께 이 부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뭐 결론 나갈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뭐 그 이후에 뭐 무슨 조치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때 가서 문제인데 이렇게 네네. 계속 뭐 자기들이 시설물을 뭐 추가로 계속 세워버리면은 네네. 저희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경의선 공유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보 없이 진행된 펜스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절차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 개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거의 9년째 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 공간들이 그 이유는 1엔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연말까지 공덕역 지상부 구간 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 추가 설치를 제재하기 위한 펜스 설치 작업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